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세미 미니멀리스트답게 배낭 하나 둘러메고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첫 여행지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5월 중순 옷차림, 숙소, 물가 정보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만 보세요. 저렴한 TA 직항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왕복이 아니라 편도만 예약 시 좌석 지정이 안 되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전 좌석 예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환승. 키르기스탄 공항에 1시간 30분쯤 내렸다가 다시 같은 비행기 탑승해요. 중간에 한번 내리니 덜 지루하고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총 16시간 30분 소요되어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어요. 우버로 택시를 불렀는데 못 찾아서 잠시 애먹었습니다. 숙소가 호텔이 아닐 경우 생수 제공이 안 되는 곳도 많으니 늦게 도착하실 경우 생수를 미리 구입해서 숙소로 가시면 좋습니다. 외관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숙소 크기는 10평 정도이고 하루 숙박료는 12만원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옷장이 있고요. 욕실에 샤워 부스가 따로 되어 있고 샤워기, 세면대, 변기 모두 수압이 무척 세서 좋았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왔어요. 3인 식탁과 작은 싱크대가 있어서 숙소에서 자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각종 조리도구가 잘 갖춰져 있어서 길게 머물 때는 호텔보다 아파트먼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현대적인 내부와 달리 밖으로 나오면 옛날 건축물의 모습입니다. 로비에 트램 레일 같은 게 깔려 있어서 신기했어요.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오니 여행 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숙소 앞 풍경. 숙소 출입문은 비번을 누르고 출입하는 구조입니다. 첫 행선지는 마트예요. 초여름에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5월 중순 옷차림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5월 17일 기준 자그레브의 날씨는 해가 지면 선선하고 낮에 그늘에는 쾌적하나 햇볕에서 걸어다니다 보면 더워집니다. 낮에는 반팔 플러스 반바지 또는 얇은 긴바지, 린넨 셔츠나 시스루 블라우스 정도 추천드리고요. 밤에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니 반팔 위에 바람막이나 가디건 또는 얇은 자켓 정도 입어주시면 돼요. 가벼운 매트는 밤에도 필요하지만 비가 오는 날은 쌀쌀해서 낮에도 필요합니다. 이곳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과일이나 야채는 이곳 돌라치 시장이 싱싱하고 저렴했어요. 납작 복숭아를 2kg 구입했는데 엄청 많이 주셔서 자그레브에 머문 4박 5일 내내 잘 먹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글라스 와인을 마셔보니 의외로 저렴했어요. 커피가 1.8유로로 약 2,700원 정도이고 글라스 와인은 3,4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했어요. 자그레브 관광지 근처 카페는 조금 더 비싸집니다. 유명한 젤라또도 자그레브에서는 두 개 5,900원에 사 먹었는데 두브로브니크에서 사 먹으니 한 개에 5,200원 하더라고요. 돌라치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봐왔어요. 생수와 음료, 아침에 먹을 빵 6개, 치약 등을 구입했는데 금액은 1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트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인데 빵은 훨씬 더 저렴했어요.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깝고 작은 마트에서 장을 받고 이만큼 산 게 2만 원 나왔습니다. 자그레브의 마트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남편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와 대한민국의 시차는 7시간입니다. 본의 아니게 당분간은 미라클 모닝을 할 것 같아요. 이곳의 마트는 우리나라처럼 밤새 영업을 하지 않아서 생수나 필수품이 있다면 문 닫기 전에 구입해둬야 돼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외식을 많이 안 해봤지만 자그레브 현지 분들이 주로 가는 식당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최근 대한민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유명한 맛집은 역시나 비싼데요.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나라에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게 있습니다. 월트라는 앱인데 나가기 싫을 때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그레브에 오면 무조건 들린다는 자그레브 대성당에 왔습니다. 보수공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그래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건축물의 일부분들 같은데 일련번호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산책을 계속 해봅니다. 자그레브에 가볼 만한 곳으로 알려진 곳은 하루면 다 돌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좀 더 여유롭게 알아보고 싶어서 4박 5일간 머무르고 크로아티아의 보석 두브로브니크로 이동합니다. 좀 전에 자그레브 5월 중순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그레브의 경우 현재 낮에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위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냥 더운 정도입니다. 그늘로 가면 덥지 않고 쾌적해요. 1만 보를 걸어 다녀도 닐만 하더라고요. 햇살은 뜨거워도 습도가 높지 않아 끈적끈적한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뜨거우니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은 필수예요. 그리고 신발은 돌바닥길을 많이 걷게 되니 편한 운동화가 좋습니다. 가방에 여유가 있다면 부피 차지 않는 가벼운 슬리퍼도 하나 챙기시면 좋아요. 저희가 현재 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 두 곳의 숙소를 경험해본 바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시스템이어서 맨발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가 있으면 유용합니다. 골목 곳곳을 다니며 느낀 점은 사람도 동물도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유모차에 강아지가 타고 있는 걸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는 모두 아기가 타고 있어서 좀 부러웠습니다. 엄마들 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크로아티아의 직장 문화가 유연할 거라고 예상을 해봤어요. 공원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바로 근처 평점 높은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찾아왔건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맛은 아니었습니다. 먹어본 대부분의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짠 편인데 그래도 여행을 왔으니 이 나라의 입맛에 맞춰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